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동해안을 따라서 강원도 유세에 나섰습니다. 정치개혁은 민주당을 쫓아내는 것이라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사전투표에 나서달라고 외쳤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의 외손이라며 지역을 훑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단일화 결렬에 대한 언급은 꺼내지 않고 철저히 상대인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는 국민 기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은 얼마나 가재, 개, 붕어, 가분개로 하느냐. 이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바로 정치개혁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론하며 민주당과 현 정부의 안보관을 집중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도발을 도발이란 말을 못합니다. 이 민주당 정권은. 이 사람들 왜 이러겠습니까? 이게 바로 운동권 정권이라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튼튼한 안보를 내세웠습니다. 접경 지역인 강원 민심의 호소에 보수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역 공약으로는 강원도를 경제특별자치도로 지정하고 GTX 노선을 춘천까지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당일 투표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며 유세 지역 곳곳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